저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거예요. 휴가 진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도 이미 이제 20개 넘게 썼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쓰려고요. 업무 능력이 꽝인 거는 제가 커버 가능해요. 오, 불불불불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랑 유니티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스마트 스터디가 갖고 있는 여러 복지 제도 중에서 자율 근무 제도를 되게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은 시간이랑 장소 제약 없이 어디든 일할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점이 저희 회사에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거예요. 휴가 진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그쵸. 다른 일정이랑 뭔가 크리티컬한 이슈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휴가를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지금 한 3년, 4년 다니고 있는데 연 평균 20회 이상씩은 썼던 것 같아요. 평균 21.8일이래요, 휴가 일수가. 제가 많이 쓴 편이 아니었네요. 평균 제가. 정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미 이제 20개 넘게 썼고요. 아,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쓰려고 해요. 열심히 놀고 그다음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이게 네. 저희 회사의 모토라서. 그리고 저희 회사만의 또 장점을 보면 저희가 또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아. 여기 계신 분 사실 C레벨 임원이셔가지고 만약에 제가 다른 회사에서 만났다면 되게 대하기 어려웠을 텐데 별명을 부르고 하니까 가끔 제가 무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약간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덕분에 이제 좀 얻는 게 많죠 아무래도. 네. 그루티님은 이번에 결혼하셔가지고 아, 네. 복지제도 잘 이용하셨잖아요. 네. 아, 저희 회사가 결혼하면 나이 곱하기 4만 원 특별 보너스 받는 복지가 있어가지고 아웃소에서는 곱하기 1.5. 맞아요, 맞아요. 1.5. 돌싱도 되나요? 그거? 아, 여러 번 두 번도 되나요? 저도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밸런스 게임을 준비 왔거든요. 같이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 밸런스 게임. 와. 제가 요거를 나눠드릴게요. 요새 오징어 게임 유행하시는 거 아시죠? 네. 네. 뭐 잘못 선택한다고 총이 날라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직무만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vs 여러 업무를 아주 조금씩 두루두루 하는 사람. 하나, 둘, 셋. 오, BBBA. 그러면은 혼자 의견이 다른 그루트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하나 직무를 완벽하게 하면 그 일이 왔을 때 그분한테 전혀 맡기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걸 신경 쓸 수 있으니까. 아. 전 저 자체가 B인 사람이에요. 아. 물론 뭐 하나를 잘하는지 그건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여러 업무를 하거든요. 이미 제가 CTO긴 하지만 그 전에 iOS 앱 개발이라든가 서버라든가 이게 사실 한꺼번에 하는 게 일들이 아닌데 회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저희. 네. 저희 회사는. 네. 그래서 뭐 기획자도 유니티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저도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네. 선택했는데 저도 제 자체가 기획자인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루두루 많은 네. 일을 하시는 분이 같이 일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B를 골랐습니다. 그럼 다음. 소통 능력은 매우 뛰어난데 업무 능력이 완전 꽝인 동료. 업무 능력은 뛰어난데 소통 능력은 꽝인 동료. 아, 어렵네요. 이건 좀 어렵다. 하나, 둘, 셋. 저는 도저히 못 고르겠어서요. 나를 세웠습니다. 아, 중립. 네, 중립. 딱 중립으로. 대세에 따르려고. 그러면 푸마님은 왜 A를 선택하셨어요? 저 일단은 소통 능력이 꽝이면은 제가 뭘 설득을 해서 뭘 시키거나 아니면 뭘 같이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이제 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제로라도.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네. 반대로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설득을 해주려고 하더라도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아예 0이면. 네, 저는 그래서 A로. 그러니까 업무 능력이 꽝인 거는 제가 커버 가능해요. 오불불불불불. 그루트님만 다른 걸 뽑으셨는데. 아, 일단 회사는 이익을 만들어야 집단이기 때문에 일을 좀 잘 끝낼 수 있는 분이 저는 좋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스스로 절대 찾아봐서 하는 거 없이 요청한 일만 하는 동료 vs 요청한 일에 쓸데없는 일까지 추가로 만들어서 팀원들을 피곤하게 하는 동료. 하나, 둘, 셋! 시킨 일을 잘하면 네. 오케이인데 원래 의도와 맞지 않게 다르게 일을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기본적인 원래 본연의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시킨 것만 잘해라. 저도 A를 고른 이유가 그루트님이랑 진짜 완전히 동일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거를 잘해야, 그리고 약간 동적 혐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B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까지 한다는 거는 애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일에 그만큼 몰입을 하고 있고 뭔가 그 쓸데없는 일에서 좀 더 파생돼서 재밌는 프로젝트가 또 생기지 않을까? 개발자는 그 그루트님 말씀하시는 포지션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자는 좀 더 그런 내가 시킨 일에서 벗어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사생활부터 업무 이야기까지 A to Z로 말이 많은 TMT, 투머치 토커 vs 업무 외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업무도 단답으로 하는 분인 거죠. 자, 하나, 둘, 셋. 저만 비예요? 네. 저는 그런 사생활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아이폰 13 샀다고 말했는데 어제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까먹고 할머님 아이폰 사시나요? 저는 제가 말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저만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해줄 수 있는 동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의 잡담 사이에서 맞아요. 네, 뭔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도 나오기 마련이고 서로서로 잡담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설득당할 때. 지금 A로 안 돌리시면 저희끼리 잡담하고 갈게요. 어디까지나 이건 게임이었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 저기 들어가면 꼭 저런 거를 지켜야 되나, 저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 스터디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아이들용으로 좋은 앱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다 퍼뜨리는 건 저희가 정말 전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앱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앱 같이 만들 수 있는 개발자분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메일 어디 있지? 네, 메일 이쪽으로 지원 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마트 스터디에서도 데뷔작이랑 핑크퐁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다른 좋은 컨텐츠들 많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또 짠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저희가 건배사를 베이비샥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베이비샥 친구인 핑크퐁을 언급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핑크퐁으로 가시죠. 네. 핑크퐁!